다음 주 광주시 주요 현안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인 12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실시합니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에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해 대기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 대구에서 실시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특광역시로 확대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평일 오전 6시에서 밤 9시 사이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에게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제외 대상 자동차와 영업용 자동차, 긴급 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시는 앞으로도 매연 절감 장치 부착, 전기 자동차 및 수소 자동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 등 미세먼지 절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미세먼지 절감 조치 사업의 일환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과 5등급 판정 차량,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3종, 굴착기 및 지게차이고 오는 12월 15일까지 접수받으며 지원금은 약 8억 원 규모로 300여 대 분량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접수일 기준 광주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야 하며 자동차 정기검사 적합판정, 차량 점검 시 정상 가동 판정 등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최종 확정되면 5등급은 최대 3천만 원, 4등급은 최대 7,800만 원까지 지원받으며 건설기계는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이번 지원 사업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노후 차량 조기 폐차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상 시정 주요 현안 추진 일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